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피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난나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꽁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오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선지식을 뵙고 싶고 발심한 이후로 선제동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구도에 행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요즘 세계에 이렇게 나를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큰 스승을 내 곁에서 만나 뵙는다면, 모시고 내가 살 수 있다면, 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선지식들을 이라고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 가는데, 선지식이라는 건 큰 스승인데, 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런 선지식이 이 세상에 어디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디 계신다고 소문 들어서 내가 여건이 맞아서 찾아가서 뵙고 법문 듣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게 오직 그런 스승 만나면 곁에서 내가 시봉을 하면서 모시고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스승들을 찾아다니지요. 그러다 이렇게 해탈장자까지라고 배웠어. 이 스승은 이름 그대로 매사에서 무예해탈법을 터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공부에 무예라.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일체법의 통유라, 흐름에 맥힘이 없어야 그게 무예란 말이지. 막힘이 없어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순탄하게 흐름 속에서 매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공부를 해서 터득한 분이 이제 해탈장자인데 그런 해탈장자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뵙고 싶고 모시고 싶었던 선지식을 이라고 막상 이라고 뵀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깨달음을 갖는 건데 선지식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법문 듣고 지금 공부를 해온다. 선지식을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배웠으니까 잘 모셨으며 선지식을 잘 공경했고 선지식으로 인해서 일체 지혜를 터득했어.
보았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고. 선지식에 그래서 어기지를 않아. 선지식의 가르침에 위협지 않는다. 불생욕이. 선지식에 내 마음으로 추호라도 속이는 게 없고, 선지식에 항상 내 마음속에 그 가르침을 수순하고 토를 달지도 않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에 마침 어머님 같은 생각, 자모상을 내. 이 훌륭한 스승님은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우리 같은 이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인도를 해주시는 그 모습이 마치 자비스런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가져. 그리고 이런 선지식이 마치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해. 왜냐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시키지를 않아.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서 자식의 몸에 맞는 음식. 옛날 말이 늘 있잖아. 몸에 좋고 단 음식은 자식 주고, 쓰고 해로운 것은 내가 골라내서 먹고. 이게 일체 무익법을 살이 떨쳐냈다 소리는 해로운 건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줬다. 선지식이 마치 내 친부모와 같이,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해로운 것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좋은 것, 무익한 것은 아예 접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부상이라, 자비스러운 아버지상을 일으켰다 소리는 아버지 같다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또한 엄마같이 자식을 위해서 일체 선법을 출생한다. 애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게 좋은 방편을 자꾸 일러줘서 좋은 길을 가게 해준다. 마치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다. 누가? 선지식이. 해탈장자를 만나서 이런 가슴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고 체루비읍하면서 사퇴이거하다 물러났다. 법문을 한 차례 들어도 이렇게 가슴에 받아들임 속에서 느낌이 있어서, 아, 저 자상한, 마치 우리 부모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모 이상 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법문도 여러분 가슴에 오래오래 남지요. 순간순간 그런 깨달음이 늘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에도 특히 이런 법문들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패턴을, 리듬을 찾아야 될 거예요. 특히 요즘에 그동안에 내 살아왔던 무언가 리듬을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들 있지요. 그래서 이곳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아주 강구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흐름이 영 지금 흐트러져 있는 시대인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심을 바탕으로 힘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삶의 리듬을 빨리 찾아서 꾸준히 이 세상 변화에 절대 끌리지 말고 끄달리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요. 옛 어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가고자 하는 길을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가라, 그런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교훈을 주셨죠. 일행산매라는 게 이제 일행산매. 여러분 법문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 일행 하나일자 단일행자 행량일행자 삼매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거든. 그 일행 삼매를 일체처 행주자화에 있어서 상행일직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일행삼매라는 거 한결같다는 게 무엇을 한결같으냐 일체처라는 거 일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상행 항상 행하다 일직심 하나의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직심이라 고들직자 이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일행삼매로 살아가라.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루의 어떤 생활 패턴의 시작이 무엇인가 요즘 말하는 자기의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리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잠도 젊은 사람들보다 적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해서 정갈히 아침 밥 먹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천수 한 3편을 한다든가 그걸 줄여서 천수의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3편 한다든가 한 7편 한다든가 그러고 나서 조용히 며느리가 있으면 아침 짓는 걸 좀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대신 무엇을 좀 먼저 해준다든가 마당도 좀 눈이 있으면 아직 건강할 때 빗자루질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그 다음 일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 그리고 하루에 오늘 우리 가족과 좀 더 나아가서 내 지방과 우리 나라와 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무엇인가 큰 사고도 좀 없고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좀 안 당했으면 그런 염원을 자기의 소소한 원력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것이 자기의 리듬이 되고 매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지금 2년, 3년 돌아가는 코로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지탱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 자기의 그 리듬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하나의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일행삼매라고 해. 그것이 직심, 올곧은 마음이다. 그 직심을 유마거사는 정명경에서 직심은 도량이다. 도량을 도장을 해. 우리 지금 도 닦는 곳이 도장이잖아요. 도량. 도량은 니 꼬르 정토다. 그래서. 전에 도량할 때 내가 법문해 준 얘기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량이라는 것은 묘보리라. 미묘할 묘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지혜라고 진리라고 하는 보리 묘한 진리다. 이게 번역상에 구마라집 대사는 도량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장법사는 묘보리라고 번역한 뜻이에요. 그게 정토고 그 도량은 곧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원력을 행하고 다니시는 대승보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하나의 생활터전이요. 수행처요. 그래서 그게 도량인 거예요. 보리를 행하고 바람이를 행하는 곳이라. 그래서 도량, 정토, 니꼬루, 중생 그러는 거예요. 중생. 불보살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중생 때문에 사는 거야. 왜? 당신의 공부가, 공부의 결실이, 결실이 뭐여? 대승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된 것이, 아라한이 된 것이. 그 아라한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만, 금강경에서 말하온, 뭐,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수다함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초기 불교, 소승 불교인데 일단 자기 수행을 원만히 하고자 해서 남을 거들떠볼 겨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화엄 사상에서는, 화엄경 세계에서는 자기는 오로지 제3자들,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대승의 행을 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기에서는, 불교도 초기 불교에서는 일단 자기 수행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당신이 모범으로 이렇게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마구니를 항복받아서 부처가 돼서 그것을 중생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행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상근기들이 눈치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 한결같이 하루에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마음도 보통 사람들의 하루 리듬이 아니고 상근기들의 리듬이라, 이게 삶의 리듬. 그 상근기들이 일행삼매로 한결같이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 다시 말해서 그 올곧은 마음이라는 것이 도량이고 정토고 그렇다는데 여기에서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굴곡지지 않다는 거거든.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고 똑바른 마음이래요. 그 똑바른 마음은 뭘 말할까? 육조 스님은 무상, 무념, 무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이건 어느 경전에도 많이 나온 얘기들이요. 무상, 모양상자. 무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 모양은 뭐요? 이 세계를, 일체 세계를 말하는 게 일체처. 일체처를, 일체처의 무상으로, 그러니까 상에 있어서 상을 벗어나라. 이상이라고 그래. 세에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초연한 생각으로 살아가, 저 현상을 대하는 것. 그게 무상으로 체를 삼는다, 본체. 무념으로 이종이라, 무념, 생각념자인데, 생각 없음으로 생각을 해라. 그게 무념이라는 것은 유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없애면. 이 무념은 종을 삼는다, 종치를 삼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생각 없이 생각해라 이런 뜻인데 생각해라는 얘기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면은 이거는 무정물의 세상살이가 아니에요. 그 생각 끊으라고 무념으로 살으라고 하니까 생각 없이 살면은 그것은 큰 착오다 그랬어. 무주라는 것도 머무름이 없이 머물러라 이 소리거든. 그게 금강경에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라. 머무름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랬지. 마음 내지 말고 그냥 무념으로 생각 없이 살으라는 그런 뜻들이 아니란 말이야. 무주로서 머물고 무념으로서 염하고 무상으로서 상을 봐라 이런 뜻이거든. 그건 뭐냐? 일체 현상에 처하되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무집착을 얘기해. 무주라는 것도 치우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곧은 마음, 직심이야, 직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느냐. 무념이라고 할 때 생각 없이 하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나하고 가깝다, 멀다. 이런 관념을 먼저 가지면, 이런 염을, 생각을 가지고 무념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꼭 그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와.
이런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이 무념이고 그렇게 세상을 봐라 하는 것이 무상이야. 그래서 어떻거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어린애가 위험에 처해서 지금 뭐 차가 지날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데 방관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앞뒤 생각 없이 얘를 이렇게 구출할 생각만 가지고 뛰어드는 것. 이것이 무주심이야. 이것이 무심, 저, 무념심이고. 거기에 죄를 구하다가 내가 다치면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얘를 구하러 뛰어들지를 못하지요. 그게 응무소주고 주안부 없이 어느 생각에 치우침이 없이 마음을 내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생각날 때 그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평소에 나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원력을 가지고 염불을 하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실행을 해라. 그래서 그 실행이 몸에 배면 어느 때라도 그런 일을 닥치면은 서슴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을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쟤는 저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해. 나는 저기 도저히 쟤를 못 따라가. 평소에 자가 친구지만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지금 집 살림도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나을 거 한 게 없는데 이럴 때 현장에 가서 뛰는 거 보면 쟤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몸이 발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조금 꺼리고 재고 있는 그 일에 그냥 서슴없이 뛰어들어서 잘하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지? 그게 일꾼이요. 그이가 보살이잖아요. 그이가. 그이들이 선지식들이라. 그래, 상근기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일행삼매로 산다고 하지만은 보편적인 근기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어. 왜? 아 그래도 부처님 법 만난 이후로 무엇인가 기회만 있으면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고 무슨 어디서 그 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때 놓치지 않고 그래도 성의껏 기도 참여하면서 조금씩은 한단 말이야. 그것이 흉내로 끝나지는 않지. 처음에는 남 체면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주지스님 얼굴도 생각해서 이렇게 흉내로 슬슬 가다가 그렇게 간 사람은 또 더 잘해주는 스님한테 가고 그러면 또 절을 얼른 바꿔서 다른 데도 가고 그러겠지.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렇게라도 하되 자꾸 세월이 가고 몸에 마치 안개밭에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옷이 축축에 젖어들듯이 이렇게 젖어들어야 돼. 신심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해줘. 그게 자꾸 하라는 거지. 그 하는 것을 자꾸 익히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원력을 세워. 내가 모자라고 내가 접근이 어렵고 하는 것 지금이라도 자꾸 그런 일에 가까이 접근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환희심이 날 것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그런 리듬을 만들어가란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까 말하는 천수경을 염한다든가 금강경을 몇 편 독송한다든가 심묘장구 대달한 일을 한 3-7편 한다든가 이렇게 하루하루로 일상을 시작하면 이 삶이 전부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라. 지금 자기 자신 하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리듬과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로 자기 울타리를 치기 전에는 내 혼자 누가 아무리 간섭 안 해도 하루를 견뎌내고 한 달을 견뎌내고 1년을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져. 그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울타리를 잘 자기 규칙적인 삶으로 리듬 있는 패턴으로 잡고 자기 삶을 꾸려가야 돼. 그런 사람은 이 코로나가 또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그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가 오래 가고 특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선지식들한테서 이런 걸 배워. 이게 지금 해탈장자가 마지막으로 선제종자를 떠나보내면서 이런 선지식들은 항상 겸손하지. 나는 이런 정도 무예의 해탈 정도 그런 법 정도만 얻었을 뿐인데 나머지 여타의 보살들은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면서 선제동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서 금방 알아야 될 것들이 저기 남쪽으로 가면은 다음에 이제 선지식이 있는데 그 선지식한테 이제 찾아가라 그러면서 나는 열의 무예 장엄 해탈문만 얻어서 거기에 출입 정도를 자주할 수 있다. 자제할 수 있다. 나머지 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저 매사에 걸림없는 무예지를 얻어서 무예행에 머물고 걸림없는 행동임이 그리고 항상 모든 일체 불 모든 부처님을 맘만 먹으면 칭견할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어. 그리고 열반제 삼매에도 머무르지 않아. 열반제 삼매,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얻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들인데. 그리고 삼매의 넓은 문 경계를 요달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모든 대승 보살 마하살들의 그 알물 내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느냐. 이 다음에 아무개를 찾아가서 또 그런 공부를 더 해라. 여기에 부주 열반제 삼매라.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소승교 잠깐 했죠. 초기 불교에 우선 자기 수행을 위주로 이제 하는 공부 방법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도 동남아 쪽에 그 소승불교 국가에 미얀마나 뭐 태국 이런 쪽에 그런 수행 방법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한국은 중국을 통해서 이리 오면서 일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해서 굉장히 통이 큰 상근기법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대승보살법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불교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보면 이 대승보살법밖에 없어. 이것을 보현행이라고 그래요. 보현행법이라고. 그 환경에서 총 80권 얘기가 전부 보현행 얘기예요. 보현행이 뭐예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불교 공부를 발심해서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도 최초의 원력이 이 공부를 해서 그 공부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 모든 중생들을 위한 일, 이게 보현 원력이요. 우리 모두의 원력. 여러분이 늘 법문 들 때 이 선지식들도 당신이 당신 공부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가지 힘이 있죠.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 그것을 근본 원력이라고 본원력 그러잖아. 본원력. 비로자나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야. 법신불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한 부처님이고 근본이에요. 거기에서 천백억 화신불, 보신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원래 근본적인 원력이 있어. 근본적인 원력이 뭐냐? 언젠가는 내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언젠가는 때를 만나면 발화,
꽃이 피어. 그리고 결실이 맺어져. 그게 뭐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꽃이 피는 게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실, 중생 교화하러 활동하는 보살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의 우리의 본원력, 근본 원력이고 그리고 공부 성취하는 네가 처음에 공부해서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세운 네 원력이고 여러분 스스로 보살의 원력이고 그리고 그 원력을 가상히 여기서 이 공부를 해놨던 숱한 선배의 부처님 보살님들의 가피지력이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네가 지금 현재 이런 공부의 성취를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지요? 그게 근본 원력, 가피지력 그리고 내 소원력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원력이 뭐예요? 매일매일 처음에 원력이 없이 살면 세상에 사는 보람이 하나도 멍충이가 돼. 그게 치매라. 원력이 없는 자가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는 법 하나 알았네 오늘. 원력이 없으면 치매에 걸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멍청하니. 돈은 먹고 살 만큼 벌어놨겠다. 때 되면 밥 먹으니까 뭔 할 일 없어. 그냥 하늘만 보고 따따단 양진역에 앉아가지고 헛소리나 듣고 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치매야. 근데 원력이 있으면 그래. 내가 돈을 볼 때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벌었는가.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재물이 이만큼 되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어. 나 이외의 모든 일을 최소한의 나만큼이라도 나보다도 더 낫게 살기 위한 역할을 해주자. 이것이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을 꽃피우는 거예요. 이 앞전에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부조선법이라 불성에 때묻어 있고 오래오래 끼어서 쉽게 닦이지 않는 내 자성의 거울을 자꾸 선법으로 좋은 법으로 착한 법으로 아까 같은 원력을 세워서 노력하는 그 노력법으로 자꾸 닦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자성의 불빛을 찾을 수가 있지. 진보배를. 그 진흙바탕에 계속 눌러두고 닦아도 시일시 흉내만 하면 그게 진빛을 보나? 그래 이런 해탈장자도 선재동자한테 얘기해. 열반에 머물지 않는 법을 얻었다 소리는 이렇게 원력을 세웠는데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원력이 중생을 위해서 나를 위시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사바세계는 이걸 생사라고 그러지 생사의 반대가 열반이고 사바세계의 주축한 삶이 생사야. 나고 죽는 거야. 만난 자는 헤어지고 산 자는 죽고 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생사라고 그래. 그런데 내 공부가 딱 되면은 이 생사를 초월할 수가 있어. 열반을 추구해서 가면 열반에 머물 수가 있는 거야. 즉 이런 세상 안 좋은 꼴 절대 볼래야 볼 수 없는 저 극락세계에 가서 살면 그만이야. 이것이 소승의 꼭지점 아라한의 세계야. 불생이라고 그래. 아라한은 이 세상 다시 안 와. 왜? 자기들 세계에서만 살겠다는 거야. 초기 불교에서 이런 공부 성취하려고 얼마나 지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최후의 목적으로 삼았지 않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화엄경에 열반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열반의 부주삼매를 얻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내가 편하자고 거기 살자고 나 혼자 편하자고 하는 공부 아니었다. 자. 나는 이 세계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이들이 모르는 건 내가 아는 것 이런 것을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된 대승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들하고 같이 동사섭하고 애어섭하고 그래서 대승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면 이런 마음이 자비희사하는 무량심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산다? 무슨 힘으로? 원력으로 살잖아. 부처님이 성불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생겼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천만 중생들이, 수억 중생들이 부처님을 찾아서 아우성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그래서 천만억 분신으로 고루고루 몸을 나눠서 필요한 자리에 뛰어들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식모도 해주고 엄마도 대주고 아빠도 대주고 사장도 대주고 하는 거예요. 원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원력이 없이 하루의 일과 하루의 리듬이 시작이 되면은 멍충이지 멍충이. 치매 환자. 눈만 말딱말딱 때 되면 밥 먹고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는 치매 환자가 되겠어.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도 자기 리듬, 삶의 리듬을 학고부당하게 다시 재확립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 응? 여러분이 너무 힘이 없어 하고, 요즘 삶에 너무 희망이 없어 하는 것 같고,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힘이 나야지. 네? 이 세상에 정말로 이제 믿고 의존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길이 있었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둘러보시라고. 에라 여럿이 모이는데 어디 가서 뭐 어울려서 부질없는 짓 하는 것보다 이 회관에 가서 부처님 치다보고 절이라도 한배하고 무릎 아프면 앉아서 부처님하고 눈 마주치고 맞짱이라도 띄워보자. 그동안에 내가 못했고 자꾸 주변에서 오라가라 했는데 이제는 핑계도 좋지 않느냐. 에잇, 내 시간을 가지고 정진도 좀 한번 해보자.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발심을 자꾸 해야 돼. 이걸 말뚝신심. 새로운 말뚝 하나 그냥 한 걸음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탁탁 박아놓고 또 거기를 의지해서 살고 살고. 이렇게 자기 신심을 견고히 해나가는 방법. 여기 선지식의 가르침들이 다 통틀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잖아. 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세상을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경지를 얻었고,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부주 머물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모든 이들에게 회양하는 마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한 번 가서 들었으면 됐지 53명이나 찾아다니면서 공부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익히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되새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끝없이 의존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나는 스승마다 이렇게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누나 같고, 네? 주변에 다 형님 같고 누나 같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 같고 이런 사람들 뿐이잖아요. 둘러보면. 그런데 내 눈에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보이고 몰랐을까? 처음에 선지식을 찾으러 다닐 때 선제동자도 안 그랬어? 아이고, 선지식은 부처님같이 어렵고 이 세상에 어디 태어나기도 드물게 태어나니까 내가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야. 소문나서 가보면 그저 그런 것 같고 어쩌고.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면 정말 내가 잘 모시고 곁에 시봉하면서 살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다가 선지식을 만나고 나서는 이런 항울경을 얻는 거예요. 삶이 너무 순탄하고 마음먹은 대로 쉽게 흘러가면은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악조건적인 삶에서 오히려 신심이 더 굳어지고 힘을 내볼 만한 용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이 까짓 것 잘 이겨냅시다. 이 부처님 법이 그 핵심으로 일러준 게 많잖아요. 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양 거뜬히 이겨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